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1년 만에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건데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한 분씩 기자님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흑발로 돌아온 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핑크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겁내지 마세요. 김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발도 잘 어울리는 사과 같은 비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트 요정 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용이 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힙한 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스 있는 20살 올리비아 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발 요정 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쁨이 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1년 만에 새 미니앨범 해쉬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쁜 이달의 소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멋진 이달의 소녀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 앉아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되어서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떨렸었는데 그만큼 기다려주신 팬분들 생각하면서 이번에 진짜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림씨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살짝 무서웠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포스트가 느껴지는 무대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앨범의 키워드가 번이라고 들었거든요. 뮤직비디오에도 처음 등장해 아주 강렬하게 Burn Yourself라고 뜨는 것도 봤고요. 이 Burn, 불타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님입니다. 티저에서부터 Burn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는데요. 이번 앨범의 상징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저희의 스타일링, 컨셉, 그리고 뮤직비디오 등 타오른다는 의미를 담은 이 Burn을 곳곳에 담아냈으니까요. 저희의 강렬한 모습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눈빛부터 강렬해졌어요. 약간 무서우려고 한다니까요. 굉장히 티저부터가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티저 내레이션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이브입니다. 저희 이번 앨범 슬로건이 To All the Nas Around the World 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소녀들에게 정해진 틀과 편견을 넘어 세상에 도전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네. 네, 저희 앨범 슬로건이 To All the Nas Around the World 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소녀들에게 정해진 틀과 편견을 벗어나 뜨거운 열정, 번으로 세상에 전진한다면 상상 이상의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것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희 이번 앨범 활동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뮤직비디오에 다양한 모습의 소녀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루나, 이 소녀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게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데 이번 미니앨범 타이틀 해쉬예요. 이 앨범 타이틀부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그동안의 기호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번에 타이틀 해쉬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희 이번 미니 새 앨범 해쉬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 특정 문자나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 특별한 그런 기능 능력이 부과된다는 능력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다들 강렬한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귀여운 모습인데요. 해시가 우리가 많이 아는 해시태그의 해시죠. 아마 네. 오늘 이 기자 쇼케이스 이후에는 해시태그로 다양한 SNS에 이달의 소녀가 해시태그를 붙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정말 멋진 타이틀입니다. 요즘 사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나 어떤 언어의 장벽들이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해시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인트로 무대에서도 잠깐 보여줬는데 굉장히 퍼포먼스가 멋졌거든요. 어떤 건가요? 고원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해시는 저희 이번 앨범명과도 같은 인트로 곡인데요. 저희는 항상 저희 무대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해냈을 때 돌아오는 팬분들의 반응을 듣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해시는 그런 저희의 무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번 활동은 Burn Yourself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이 멋진 무대 타이틀곡이 So What 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함께 봤는데 이 곡 소개 부탁드려요. 네, 타이틀곡 So What은요. 네, 이브입니다. 타이틀곡 So What은요. 웅장한 베이스와 시그니처 혼스텝 사운드가 인상적인 어반 댄스곡인데요. 저희의 걸크러쉬한 매력을 좀 더 극대화해서 나온 곡이에요. 크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소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So What이 가장 좋은 곡인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대를 보면서 뭐 뮤직비디오 제가 뒤에서 함께 봤는데 아유 예쁘다 이렇게 하회탈 눈웃음을 지으면서 보다가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눈을 부릅뜨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포인트들이 기억이 남는데 멤버들이 뽑는 So What의 킬링 파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고원입니다. 킬링 파트는 아무래도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라는 뜻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 네. 좋아요. 5, 6, 7 같이 놓친 게 So what? 아닌 같은 게 So what? 겁이 없는 게 어때서 So what?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멋지네요. 안무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었거든요. 포인트 동작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안무는요. 네, 체리입니다. 네. 이 안무는 총을 꺼내서 하늘을 조무는 그런 안무인데요. 그리고 이 안무는 저희의 강렬함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 안무를 보시면 So What이라는 이 손동작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안무는 이게 세상을 향해 저희의 당당함을 보여드리는 안무입니다. 그럼 저와 현진 언니가 앞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놓친 게 So what? 어둠 같은 게 So what? 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저보다 한참 동생들인데 언니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뭔가 강렬한 걸크러쉬가 느껴져요. 또 이번 앨범이 또 의미가 있는 게 멤버들 찬여도가 높았다고 들었는데요. 타이틀곡들 외에 또 추천하는 수록곡들이 있을까요? 네. 소문계에 되었던 365라는 곡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65라는 곡은 오비브를 생각하면 부른 저희의 팬송인데요. 저희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발라드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는데 좋은 반응과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믿고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비비가 얘기해줬지만 정말 기대 이상의 반응이었어요. 먼저 축하드릴게요. 이 365라는 곡이 우리 기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 진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신인이라는 생각이 그만큼 더 기대가 될 것 같은데 1년 만에 앨범이랑 준비하는 동안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일 수 있을까요? 네, 진솔입니다. 저희가 이번 해시 앨범을 들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곡 장르가 있는데요. 그래서 So What 같은 굉장히 강렬하고 센 노래가 있다면 땡땡땡이라는 굉장히 밝고 사랑스러운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어쩔 때는 되게 센 언니도 됐다가 어떨 때는 되게 학생같이 밝은 어린아이도 됐다가 하면서 새로운 모습들이 나날이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변신을 했어야겠어요. 아까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해외 로케이션으로 촬영이 됐었죠? 아까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 많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장면 있을까요? 네, 저희 그거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저는 스프레이통 이렇게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그때가 진짜 걸그룹 마지막 찍을 때 카메라에서 진짜 맞춰보려가지고 그래서 딱 카메라 그거 거기 앞에 가운데에서 맞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스프레이통을 던졌는데 카메라를 정확히 맞힌 거예요? 네, 원래는 그냥 앞에 쪽에서 던지는데 근데 너무 가운데에서 던지니까 근데 감독님도 그거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고 네. 있어서 그래서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는 괜찮겠죠? 네. 그래도 많이 걱정했는데 근데 괜찮다고 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또 어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
중에서도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댄서 언니들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사실 거기서 그 댄서 언니들이 앞에서 멋있게 춤을 춰주시면 저희가 뒤에서 와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보시더니 얘들아 너희도 질 수 없어 너희도 같이 한번 해봐야지 이러시면서 갑자기 애들도 다 해보자 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저희가 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딱 했는데 생각보다 그림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멤버들이 너무 잘 쳐주고 막 그래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말 그대로 프리댄스 대결이 된 거군요. 아, 네 맞아요. 와 그게 미리 참가 아니었어요? 네. 저는 뮤직비디오 보면서 저 센 언니 사이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이달의 소녀의 포스를 확인했는데 야 각본 없는 거였다니 정말 그 에너지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이달의 소녀인데요. 사실 요즘 K-POP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해외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어서 참 시너지도 좋지만 사실 경쟁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K-POP 그룹과의 차별화된 우리의 모습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희진입니다. 저 우선 첫 번째는 하이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솔로 유닛 완전체까지 저희의 뮤직비디오를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서 하면서 저희만의 서사를 좀 완벽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퍼포먼스인데 저희가 다이너닝 그룹의 장점 덕분에 좀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이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세계관이 있어요. 각자의 상징 동물도 있고 국가, 색으로 통해서 저희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좀 세계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희진 씨는 토끼죠? 네, 어떻게 했어요? 아니 멤버들이 정말 그 어떤 비슷한 이미지 혹은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의 상징 색과 동물들을 갖고 있다는 게 참 특이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캐릭터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달의 소녀에 입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앨범인 만큼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어때요? 마지막으로 이 앨범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올리비아 해입니다. 저는 해시태그 번이라고 설명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1년 만에 컴백한 만큼 진짜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활동과 열심히 활동할 테니 더 지켜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번 오늘 많이 검색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파주의보 내려진 거 알죠? 네. 제대로 번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춥거든요. 네, 이렇게 앨범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봤고요. 저는 차분하고 아름다운 매력이 있는데요. 참정으로 뛰어넘는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달의 소녀 미니앨범 해시 발매기념 쇼케이스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 오후 6시에 발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활동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김밀입니다. 저희가 1년 만에 새 미니앨범 해시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열정으로 무대를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파주의보지만 여기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님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활동 예쁘게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소녀 활동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함께 하죠. 네,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